제 눈길을 끌었어요. 왜요? 설마 제 눈동자라도 드려야 믿으시겠어요? 상대의 계획 정도는 이미 다 꿰고 라라라 모처럼 기분이 좋으니까 바보 스크립터를 승진시켜줄까? 스텔라와 조금 친해졌는지 모르겠네. 어? 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말을 믿을 줄 알고 괴롭힌 거잖아. 그렇지 스텔라. 아, 스텔라가 그렇다잖아. 아니거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정체불명인 쪽은 바보 스크립터인 너잖아! 예? 응! 감독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팀의 화합도 여러 번 깨뜨렸잖아? 바보 스크립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예? 네가 어흥이를 열심히 찍어주고 있으니까 이번만 봐주는 줄 알아! 하지만 아무래도 테스트는 치러야겠어. 하루 안에 영화 대본을 써와. 뭐? 어흥이를 모함하지 마. 어쨌든 테스트는 테스트야. 스텔라, 가자. 왜 부른 거야? 난 졸렸단 말이야. 어? 배드타임 스토리 같은 거야? 어흥이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어흥이는 지금 그냥 자고 싶어.
일부분이라고. 슈퍼라이언? 어흥이는 사자가 제일 좋아. 스텔라, 너도 와서 같이 듣자. 이것은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려나요? 왠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괴수네. 뀨! 뀨! 와! 슈퍼라이언 멋있다! 라이언 캐논이 널 명중했어. 얼른 쓰러져. 시즌만이 너희들의 도착점이야. 상대를 잘못 찾았어. 제 뒤에서 따라오세요. 말 안 해도 알겠어. 괴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지? 그렇지! 슈퍼라이언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뀨! 슈퍼라이언한테 드디어 부하가 생겼네?
ジューマニー 너희들의 도착점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전투보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잘 쫓아오도록 해. 공연이 곧 시작돼. 부디 마음껏 즐기길. 쳐다보지마! 나한테서 떨어져! 주문만이 너희들의 도착점이야. 어딜 도망가? 준비되셨죠? 출발할게요. 몸 좀 풀어봐야겠고. 직접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히토미와 히카리다 토스카타와 소비에 타츠 소노 세나카니 세이미 노 타마시가 야도데 이루 열망하라! 어딜 좀 내가 바로 군단이지! 받아들일 수 없어! 결말은 이런 식이어야지! 스타비스트를 쓰러뜨린 후 슈퍼라이언은 또다시 괴수한테 손을 내밀었어! 다시 나의 친구가 되어 나와 함께 도시를 지키지 않을래? 내가 말한 결말이 더 좋아! 슈퍼라이언과 괴수는 여전히 친구라고! 로레카닌 더 짜릿한 일이 끝나면 한잔하는 거다. 바보 스크립터, 네가 말한 괴수가 스텔라라는 걸 알아. 스텔라가 늘 말썽만 피워서 그래서 미운 거야? 스텔라가 말도 안 듣고 장난이 심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다 내가 스텔라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래. 그렇지만 스텔라는 아직 어리고 가족들과도 헤어졌잖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통제하기 어려울 거야. 앞으로 어흥이가 스텔라의 가족이 되어줄 거야. 어흥이가 스텔라와 함께하며 잘 가르치고 지켜줄 거야. 어흥이가 약속할게. 스텔라는 절대 괴수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스텔라한테 화내지 마. 응? 알겠지? 고마워. 더 이상 내게 장난치지 말라고 할게. 스텔라, 앞으로는 말썽 피우면 안 돼. 바보 스크립터 귀찮게 하지 말고. 너랑 스크립터 모두 촬영팀의 일원이잖아. 친하게 지내야지. 좋아, 스텔라가 너한테 사과했어. 그럼 어흥이는 이만 자러 갈게. 졸려.
안녕하세요, 국장님. 어젯밤은 잘 보내셨나요?